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의 미국 강예신입니다. 네, 오늘의 미국에서 미국 대선 지금 다섯 번째 하고 있습니다. 혹시 오늘 여러분들께서 제가 지금 이 방송을 하고 있는 동안에 바람 소리가 나고 나뭇잎 소리가 많이 난다면 대나무 소리로 즐겁게 들어주시고요. 어쩌면 지금 비가 내릴지도 모르는 그런 상황이긴 합니다. 한번 해보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오늘은 여러분들께 미국 대선 2020년에 대해서 지금 상황이 어떤 상황이고, 그리고 이제 다음 주 화요일, 한국 날짜로는 수요일이 되면은 뉴햄프셔에서 두 번째 예비선거요. 첫 번째는 아이오와주에서 당원들이 많이 투표를 하는 코커스였고, 이번에는 유권자들이 전부 투표장에 가서 하는 그런 그 예비선거인데, 더 중요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민주당 후보들 가운데서는 어떻게 순위가 매겨지고 있는가, 그리고 과연 이 순위가 11월까지 갈 수 있을까, 지금으로서 가능한 시나리오는 무엇인가, 또 하나는 가장 중요한 것이 트럼프 대통령 변수인데, 트럼프 대통령은 어느 때보다도 강해지고 공화당도 굉장히 지금 돈을 많이 모으고 있거든요. 특히 9월 24일에 낸시 펠로시 하원 의장이 탄핵 그런 것을 추진하면서 그때부터 지금까지 뭐 공화당이 1억 7천만 달러인가를 모았다고 하고,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이 지금 너무너무 좋은 이 기세인데 이 기세를 11월까지 쭉 가지고 갈 수 있을 것인가, 아니면 중간에 그건 nobody knows죠. 그래서 오늘은 그런 부분들을 중심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상황이 트럼프 대통령이 너무 좋아서 갤럽이 지지율 조사를 한 지금까지의 지지율 가운데서 가장 좋은 49%이고, 그리고 이제 트럼프 대통령에게 가장 큰 장점이라고 하면 fighter. 트럼프 대통령 is a fighter. 정말 그 싸움을 잘하는 전투사적인 기질이 있어서 누가 나에게 해를 주면 10배로 갚아준다. 지금 3년이 지나면서 계속 우리가 그 예전에 했었던 얘기를 확인하는 것이, 트럼프 대통령 와이프가 있었던 얘기잖아요. 이 트럼프 대통령은 자신을 공격하는 사람을 10배로 갚아주는 사람이다. 그래서 탄핵에서 무죄가 되고 나서 바로 공화당 의원들이 굉장히 말렸다고 하더군요. 그런데도 뭐 알렉산더 빈드맨, 이름은 제가 잘 기억 못하겠어요. 그 중령이라든가 중령, 쌍둥이 중령과 또 그 고든 썬들랜드 유럽연합 대사를 해고시킨 이런 것들, 이제 트럼프 대통령의 자기 페이스로 나가는 것들이 어찌 보면은 대통령이 지금 굉장히 좋은 입장이구나라고 볼 수도 있지만, 그것이 트럼프 대통령에게 나중에는 악재가 될 수 있겠구나. 아무도 지금까지 트럼프 대통령이 하는 일을 제어하지 않았고, 이것이 트럼프 대통령의 개인적인 그 성격과 맞물려서 계속 나가다가 어디서 삐걱거릴 수도 있지 않을까. 참 민주당이 슬픈 당이죠. 그런 것을 기대를 해야지 되니까. 해서 정책적으로도 트럼프 대통령이 아주 그 자신의 기반을 만족시키는 쪽으로 충분히 가져가고 있습니다. 뭐 경제 같은 경우는 꼭 트럼프 대통령의 지지 기반뿐만이 아니라 뭐 다른 전반적으로도 지지율이 높을 수도 있고, 또 형사법에 있어서 조금 그 아프리칸 아메리칸을 포함해서 지금까지 백인들에게 유리했었던 것을 바꿨죠. 그 사회 등을 통해서 이런 것들도 어느 정도는 그 소수 인종에게 플러스가 될 수 있는 게 있고, 또 이민 문제는 이민을 때림으로써, 헬스케어 문제는 아마 이게 그 트럼프 대통령에게 가장 큰 그 위험 요소로 작용할 수도 있는데, 국정연설에서는 내가 공화당이 누구보다도 이미 아팠던 사람, 병력이 있는 사람의 여러 가지를 위해서 노력을 했다라고 하지만 그렇진 않았거든요. 이 트럼프 대통령과 공화당은 병력이 있는 사람들이 보험을 들고, 그리고 뭐 여러 가지 보조해 주는 것을 어떻게 하면 막아보는가, 그런 것들을 했기 때문에 결국은 그 점이 트럼프 대통령에게 있어서 지금 가장 마이너스 나는 점이라고도 볼 수 있겠고요. 기본적으로는 당내의 기반을 아주 그 돈독하게 다지면서 조금 확장해 나가는,
민주당은 이에 비해서 지금 확장성이 전혀 없죠. 열기도 없고 해서 현재로서는 트럼프 대통령에게 굉장히 유리하다 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요즘은 다들 인공지능을 믿는 시대가 돼서 인공지능의 판단을 우리가 얼만큼이나 믿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인공지능 회사가 어느 회사라고 하던가요? 폴리라는 이 회사가 뉴햄프셔에서 다음 주 화요일에 예비선거가 치러지니까 11,227명의 뉴햄프셔 유권자를 대상으로 해서 이제 쭉 여론조사를 해본 것을 인공지능이 쭉 분석을 했답니다. 그랬더니요, 오히려 버니 샌더스 후보보다도 아이오와주에서 버니 샌더스 후보와 선두를 다퉜던 핏 브리지지가 오히려 그 지금 트럼프 대통령을 누르기에는 더 적합한 사람이다. 그래서 핏 브리지지가 버니 샌더스보다 훨씬 그 도널드 제이 트럼프를 누르는데 강력한 그 후보다 하는 것이 지금 나왔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핏 브리지지에게는 굉장히 좋은 그런 것이 되겠고요. 그러나 여전히 샌더스가 뉴햄프셔에서도 강합니다. 그 뉴햄프셔는요, 버니 샌더스가 힐러리 클린턴과 예비 선거를 치를 때 그 당시에 20%포인트 차이로 이긴 곳이 뉴햄프셔주입니다. 말 그대로 버니 샌더스의 마당이기 때문에 여기서 버니 샌더스가 이기고 핏 브리지지가 2위를 한다고 해서 놀랄 사람 하나도 없고, 핏 브리지지는 2위라는 것만으로도 굉장히 그 잘한 것이고요. 아이오와의 기세를 쫙 그 가지고 가는 것이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그런데 지금까지 쭉 우리가 보고 있는 점은 아이오와와 뉴햄프셔까지는 핏 브리지지가 가지만 그 뒤에 네바다 또 사우스 캐롤라이나 이렇게 마이너리티가 많은 그런 그룹의 유권자들 주로 갔을 때도 과연 핏 브리지지가 계속 이렇게 이길 것인가, 이것은 지금 아무도 모르는 일이고요. 결국은 이제 민주당에서 세 사람이 남게 되는데 버니 샌더스, 핏 브리지지. 버니 샌더스는 뭐 사회주의라고 하니까 그리고 핏 브리지지는 아무래도 좀 경험이 없다 하는 것으로 비난을 받고 있고, 그 뒤에 이제 블룸버그인데 블룸버그에 대해서는 제가 잠시 뒤에 말씀을 드리겠고요. 어쩌면 이제 뉴햄프셔에서까지 버니 샌더스 후보보다 조 바이든이 굉장히 뒤질 경우는 이제 다음 주 중반기가 되면은 조 바이든 후보는 끝난 게 아닌가 하는 얘기가 나올 수도 있습니다. 물론 바이든 후보 진영에서는 끝이 아니라고 얘기할 겁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그 2월 25일에 네바다주나 2월 29일에 사우스 캐롤라이나주까지는 끌고 갈 겁니다. 그리고 이제 슈퍼 튜스데이인데 슈퍼 튜스데이 이때는 이제 우리가 블룸버그를 봐야지 되는 거고요. 토론을 말씀드리자면 토론도 그렇고 토론 이후에도 그렇고 핏 브리지지라는 사람이 만만한 사람은 아니에요. 왜냐하면 토론할 때 예를 들어서 굉장히 잘한 그 미네소타가 지역구인 그 에이미 크로바셔 같은 그런 그 상원 의원이 뉴커머 뉴커머 하는데 그게 이제 핏 브리지지를 얘기하는 거잖아요. 우리 백악관에 이미 뉴커머 있다. 트럼프 대통령 뉴커머를 봐라. 뉴커머라고 뉴페이스라고 꼭 좋은 것은 아니다. 경험이 없지 않느냐. 한 인구 10만 명 있는 그런 도시에 시장을 그 8년 동안 한 것 가지고 그 대통령을 하고 그 대통령을 하기 전에 트럼프 대통령을 누를 수 있다는 게 이게 말이 되느냐 뭐 이런 얘기들도 했고요. 그리고 또 그 이후에도 조 바이든 후보도 이미 핏 브리지지와 대결을 그 하는 구도로 캠페인 그 광고를 만들었습니다. 왜냐하면 브리지지와 조 바이든이 좀 비슷한 온건한 성향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 핏 브리지지는 오바마가 아니다 라고 만들었어요. 그랬더니 이 브리지지가 하는 얘기가 그렇지 나 오바마 아니지 그 말 맞다 그리고 오바마도 내가 아니다 또 2008년이 오바마 때의 붐이 쫙 일어났을 때잖아요. 그때와 지금은 2020년이다 더욱 새로운 리더십이 필요한 때다 이렇게 그 얘기를 그
했고요. 그 조 바이든의 광고에 대해서는. 그리고 이제 버니 샌더스 후보까지도 이제는 그 핏 브리저즈를 향해서 공격을 합니다. 그 공격을 하는데 버니 샌더스가 브리저즈는 억만장자들의 돈을 받는다. 억만장자들에게 선거 자금을 받는다. 라고 얘기하니까 브리저즈가 오늘 아침에 제가 지금 여러분들께 말씀드리기 위해서 이 바람 부는 이곳에 나오기 전에 TV를 봤더니 TV 그 1호 시사쇼에 나와서 하는 얘기가 나보다는 샌더스가 부자일걸? 샌더스도 나에게 기부를 한다면 웰컴. 이 정도는 말할 줄 아는 사람이 풋 브리지즈입니다. 그리고 버니 샌더스도 마찬가지예요. 트럼프 대통령이 얼마 전에 이제 존 헤니티 쇼에서 버니 샌더스는 공산주의자 아니야? 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그랬더니 이 버니 샌더스가 나는 민주적인 사회주의자이긴 하지만 공산주의자는 아니지. 공산주의와 사회주의는 다르지. 그런데 아마 트럼프 대통령은 공산주의가 뭔지 사회주의가 뭔지 그 차이점을 구별할 수 없는지도 모르지. 이런 얘기도 했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병적인 거짓말장이다. 내가 모스크바에서 결혼을 했다고? 신혼여행은 모스크바로 갔죠. 그런 얘기도 했고. 그리고 또 하나는 버니 샌더스가 역시 오늘 아침에 한 얘기입니다.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사회주의자 사회주의자라고 하면서 나를 비난하는데 트럼프 대통령 사회주의자 아니야? 트럼프 대통령 사회주의자야. 나와 결이 다른 사회주의자지. 트럼프는 도와줄 필요가 없는 부자들에게 세금 감면 그리고 모든 정책을 통해서 그 사람들을 더욱 부자로 만드는 이상한 사회주의자지. 그에 비해서 나는 정부라는 게 그래야지 되는 것 아닌가? 가난한 사람, 힘 없는 사람을 도와주려는 그런 정부를 만들어 가려는 나는 그런 종류의 사회주의자지라고 버니 샌더스가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버니 샌더스의 약점이 사회주의자다, 급진적이다 하는 건데 이것은 민주당 내부에서도 그 문제가 되긴 해요. 왜냐하면 그 MSNBC에 아주 그 강한 그 민주당 성향을 가진 호스트 같은 사람도 사회주의자 가지고는 안 될 것 같아. 나이가 많은 사람들은 이제 그런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여전히 버니 샌더스가 자신을 어떠한 사회주의자라고 소개를 하든지 그게 그 어떠한 그 아킬레스건이 되는 것은 분명하고요. 트럼프 대통령과 마찬가지로 버니 샌더스도 날이 가면 갈수록 헬스케어 문제 때문에 어려움을 겪을 겁니다. 왜냐하면 본인은 그렇지 않다고 얘기를 하지만 지금 그 버니 샌더스나 엘리자베스 워렌이 얘기하는 모든 국민에게 정부가 그 한 가지 프로그램을 통해서 헬스케어를 준다는 것이 비용이 이만저만 드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버니 샌더스가 계산하는 것과 공화당이 계산하는 것의 가격 차이는 있지만 돈이 너무 많이 들어서 그러한 것을 이루려면은 중산층의 세금 인상 없이는 힘들다.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은 이제 나중에 유권자들이 좀 버니가 됐던 핏 브리저즈가 됐건 이 누군가가 이렇게 정해질 때 분명히 구별을 할 거고요. 그리고 제가 아직 그 마이클 블룸버그를 말씀 안 드렸어요. 그래서 이제 아무튼 그 브리지지가 토론에서도 잘했고 버니 샌더스도 뭐 웬만큼 했어요. 그런데 토론에서도 조 바이든은 딱 두각을 나타내야지 되는데 그런 거 타지 못했고 그리고 민주당 금요일에 있었던 토론회에서 토론회에 나오지도 않는 사람을 비난을 많이 했는데 그게 이제 마이클 블룸버그. 비난받는 사람이 항상 뭔가 자신을 위협한다고 말하자면 경쟁자가 될 수 있다고 판단하는 그런 사람들이잖아요. 그래서 마이클 블룸버그를 이 사람 저 사람 엘리자베스 워렌도 뭐 버니 샌더스도 돈 갖고 선거를 하느냐라고 많이 그 비난을 했고요. 이 사람이 600억 달러가 자산이라고 하니까 지금은 한 3억 달러 썼다고 하고 그리고 또 배로 그 선거 자금을 늘린다고 하고 오히려 트럼프 대통령보다도 그 스태프들을 더 많이 지금 이미 그 포진을 했고 뭐 그런 그 부분들 때문에 결국은
버니 샌더스 가지고 헬스케어라든가 사회주의 때문에 안 된다. 또핏 브리저즈가 동성애자고 또 흑인들에게 이제 이 문제도 나중에 말씀드리겠습니다만 왜 그가 흑인들에게 인기가 없는가? 아프리칸 아메리칸에게 그런 부분이 될 때는 지금 공화당은 돈이 많이 모인다고 하고 민주당에서 마이클 블룸버그를 대안으로 생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미 대안으로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고요. 지도부에서는 우선 돈. 조 바이든 그 부통령 같은 경우는 우리가 저기를 가려면 제가 만약에 지금 여기가 로스앤젤레스 패사디나거든요. 패사디나에서 뭐 중가주 프레스노를 간다. 캘리포니아. 그러면 가스가 많이 있어야지 가잖아요. 그 가스가 선거에서는 돈인데 바이든 후보가 이미 아이오와에서 별루였고 4위였고 뉴햄프셔에서도 이거 뭐 4위, 5위가 5위를 할지도 몰라 하는 얘기가 나오니까 가스를 안 채워줘요, 자동차에. 그래서 결국은 가스머니가 없어서 바이든이 이렇게 슬그머니 내려갈 수도 있는 그런 부분들이 아무튼 있고요. 문제는 돈이거든요. 그러니까 돈이 너무너무 많아서 본인 돈으로 선거를 치르겠다는 트럼프 대통령이 나 지금 떨고 있니?라고 한다는 그 측근들이 아 무슨 마이클 블룸버그 가지고요 해도 과소평가하지 마. 당신들은 돈의 힘을 몰라서 그래. 트럼프 대통령은 돈의 힘을 누구보다도 잘 아는 사람이잖아요. 바람 많이 불고 있네요. 그래서 지금 마이클 블룸버그가 이제 뉴햄프셔의 선거가 끝나고 나서 바짝 주목을 받을 가능성이 높은데. 제가 여기서 민주당의 비극을 또 하나를 봅니다. 2월 14일이 되면은요, 마이클 블룸버그가 지금은 77세지만 78세가 됩니다. 그러면 민주당이 그 가난한 사람, 힘없는 사람, 소수 인종을 위한 정책을 펼친다는 당이 억만장자, 그것도 새로운 것을 원하는 이 시기에 트럼프 대통령보다도 나이가 훨씬 많은 78세인 사람을 후보로 밀어야지 된다는 게또그 민주당의 비극이고요. 그러나, 민주당 사람들이 다른 거다 소용없다. 트럼프 대통령만 어떻게 내려달라 하니까 마이클 블룸버그가 어떤 대안일 수밖에 없을 수도 있다. 뉴햄프셔 이제 선거 보면은 곧 그런 것들은 가려질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유튜브를 보시는 분 가운데서 이분은 아이디를 제가 너무 어려워서 못 읽겠어요. 아무튼 DKAR 뭐 이렇게 쓰신 분인데 버니 샌더스에 대해서 사회주의 역시 민주주의의 일종이며 정당 이름보단 인물의 됨됨이나 가치관을 보며 나은 사람을 선택하는 것이 최선일 것인데 중국이나 소련, 북한 같은 나라들 때문에 본 뜻을 제대로 이행하지 못하는 것을 탓하지 않고 사상 자체 뜻을 무조건 나쁘다고 알고 있는 사람들이 더 많다는 것이 참. 하고 버니 샌더스에 대해서 민주당도 아니니까요. 무당파니까, 무소속이니까 그렇게 얘기해 주신 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분이 그러셨나요? 다른 분이 그러셨나요? 사회주의자가 억만장자를 이길 수 없다는 것은 인류의 비극이다. 인류는 자본주의가 열매를 맺기 시작한 이후에 그런 비극 속에서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비극을 어떻게 탈출할 수 있느냐? 그 탈출하는 방법이 레볼루션이냐, 에볼루션이냐, 인 것이고요. 많은 사람들은 에볼루션을 점진적인 그 변화를 원하고 있고 어떤 때는 아주 혁명이 필요한 때도 있기는 있고요. 그래서 제가 오늘 미국 대선, 2020 미국 대선 블룸버그를 말씀드리겠습니다. 3월 이후에도 사실은 그 블룸버그가 뭐 그다지 인기 있진 않아요. 그러나 전국 여론조사를 지금 쭉 종합을 해보면 4위 정도는 나오거든요. 이게 왜 나옵니까? 아이오와나 뉴햄프셔에도 그리고 네바다나 사우스캐롤라이나에도 경선에 참여 안 하고 3월 3일 슈퍼 튜스데이에 데뷔를 하는데 돈의 힘인 겁니다. 돈을 이제까지 민주당 후보, 다른 후보들이 다쓴 것을 합친 것보다도 더 많이 썼으니까요. 특히 이제 지난해 말 4.4분기 같은 때이 사람이 엘리트 그룹에서는 오케이예요. 이 뉴욕 전 시장도 했고 그동안에 이제 본인이 정치인이 아니면서도 총기 문제라든가
기후변화라든가 이런 것에 돈도 많이 쓰고 했기 때문에 경제 문제도 그렇고요. 뭐 사업을 해서 사업을 잘 그 돈을 버는 사람이니까 트럼프 대통령과는 비교할 수 없는 정도로 많은 자산을 갖고 있는 사람이니까요. 그런데 이제 아프리칸 아메리칸이라든가 이런 블루 칼라들에게는 좀 거부감을 느낄 수 있을 겁니다. 이것도 나중에 블룸버그가 떠오르면 자세히 말씀드리겠지만 핏 브리저즈나 블룸버그나 전부 그 아프리칸 아메리칸에 대해서 시장이었을 때 좀 그 어두운 그림자 같은 것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것이고 그렇지만 아이오와나 뉴햄프셔의 예비선거 결과 가장 큰 승리자는 그 예비선거에 참여하지도 않은 블룸버그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도 마찬가지고요. 그로 인해서 비슷한 이슈에서의 성향인 조 바이든이 푹 가라앉고 말았으니까 핏 브리지지는 떠올랐지만 그 사람은 경험도 없고 아직 나이도 그렇고 동성애자라고 하니까 할 수 없이 이 마이클 블룸버그 쪽으로 생각을 이렇게 유권자까지도 이쪽으로 가야 되는 거 아니야? 트럼프를 이기려면 이렇게 생각해 보게 되니까 마이클 블룸버그가 아무것도 안 하고 가장 큰 승리자였고요. 또 실제로 이 뉴햄프셔나 아이오와주의 대의원 숫자는 60명 조금 넘습니다. 그에 비해서 슈퍼 튜스데이 때 그 불과 이제 세 군데 캘리포니아, 미시시피, 펜실베니아주 이 세 군데만 합쳐도 대의원 숫자가 726표가 되거든요. 이 대의원들이 1990명이 우리 이 사람을 대선으로 지지합니다라고 뽑아줘야지 대선 후보가 되는 것인데요. 대의원 숫자는 뭐 4,500명 정도 민주당 되지만요. 그래서 아무튼 유권자들 가운데서 뉴햄프셔에서 이제 많은 앵커들이 가서 지금 인터뷰하고 하는 거 보니까 돈으로라도 이겨라. 어떻게 해서라도 트럼프만 이겨다오 하는 것을 생각을 이미 하기 시작했다 하는 것이고요. 1월부터도 역시 블룸버그가 다른 모든 후보들에 비해서 디지털 이런 광고들 굉장히 많이 하고 있습니다. 디지털 광고는 블룸버그뿐만이 아니라 이 트럼프 대통령도 굉장히 지금 많이 그 하고 있거든요. 트럼프 대통령을 이기기 위해서라면 이 마이클 블룸버그 전 뉴욕시장 민주당 예비선거 후보는 한 20억 달러라도 쓸 수 있는 사람. 지금까지 3억 달러 썼고 한 배는 더 쓴다고 하는데 쭉 11월까지 만약에 3월 3일 슈퍼 튜스데이에 잘해서 가게 된다면 이 사람이 20억 달러까지도 쓸 수 있다 이런 얘기가 나오니까 스텝이 트럼프 대통령의 3배인데요. 트럼프 대통령의 3배가 지금 한 2,100명 정도 됩니다. 네, 2,100명 정도 되고요. 바이든 후보의 스텝을 그 숫자로 비교하면 한 5배 정도는 하고 테크놀로지나 데이터를 점검하는 데 굉장히 많은 투자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또 뭐가 있나요? 아무튼 민주당이 아무리 반자본주의 성향이 있다 하더라도 돈에는 이기고 보자라는 입장에서 볼 때 블룸버그라는 카드를 쉽게 버릴 수 없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물론 그 트럼프 대통령은 지금 다시 트럼프 대통령으로 돌아가자면 민주당의 어느 모든 후보들이 돈을 모은 것을 다 합친 것보다도 트럼프 대통령이 돈을 많이 걷었습니다. 선거 자금을. 그리고 공화당 측에서도 많이 걷었고 물론 민주당도 한 후보로 이렇게 몰리게 되면은 그쪽으로 돈이 많이 모아지게는 되지만 만약에 마이클 블룸버그라면 그럴 필요도 없고요. 그렇지만 트럼프 대통령이 모든 민주당 후보들이 거둔 돈을 합친 것보다도 많이 그 걷었고 지금 너무 잘 나가고 있으니까 트럼프 대통령의 적은 이 썬들랜드 그 유럽연합 대사가 탄핵 재판에서 이제 증인을 했다고 해고를 했는데 이 해고항 이런 것들을 볼 때 트럼프 대통령이 너무 지금 독불장군으로 나가고 있다. 주변 사람들 말을 하나도 듣지 않고 이게 조금 위험 요소로 지적되긴 하거든요. 그리고 썬들랜드 전 유럽연합 대사도 대통령에게 해고되면서 아 기회를 줘서 고맙다 일하게 해줘서 그렇지만 뒷얘기를 보니까요 국무부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이 사람을 그러니까 국무부에서 먼저
사임해라라고 금요일에 통고를 했는데 이 사람이 나 사임하지 않겠다. 어차피 내가 탄핵 재판이 끝나고 나서 적절한 시기에 적절한 모양새로 사임을 하기로 다 계획이 돼 있는데 이렇게 갑자기 나보러 사임하라고 그러면 그건 아니지라고 했대요. 그랬더니 백악관에서 바로 해고를 해버린 거거든요. 이게 적을 만들고 또 공화당 내부에서도 수잔 콜린스 같은 그 연방 상원 의원은 지난번에 탄핵에서 반대표를 던질 때도 아마 그 대통령이 이번 그 탄핵 재판을 치르면서 많은 것을 배웠을 거야 라고 얘기를 했는데 많은 것을 배운 게 아니라 거봐라 내가 잘못한 게 뭐가 있어 하면서 하는 대로 막 하니까 어쩌면 11월 달까지 이런 그 트럼프 대통령의 그 굉장히 트럼프스러운 일들이 진행되고 나면 그 반기를 드는 사람이 조금 더 많이 나올 수도 있고요. 그래 보이지는 않습니다만 그래서 어떤 형태가 될지 모르지만 지금 민주당에서는 트럼프의 적은 트럼프다. 이것 하나를 기대를 그 해야지 되는 거고요. 그리고 제가 또 하나 여러분들께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그러므로 지금 어떻게 될 것 같다라고 저는 미리 말씀을 드릴 수가 없습니다. 이번 선거는 어느 선거보다도 예상하기 힘든 모든 가능성이 다 나오는 이제 뉴햄프셔에서 누가 이겼다 누가 이겼다 해서 그걸로 어느 정도 매듭 지어지는 것도 아니라는 것 그런 것 그 말씀드리면서요 그러면서 이 부분은 그 마무리를 하고요 그리고 어제 제가 여러분들께 그 말씀드렸던 것 가운데 하나가 짧게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정말 많은 분들이 얘기하시는 것처럼 그 2020 미국 대선도 오늘의 미국의 한 부분인데 제가 오늘의 미국을 진행하고 있는 사람이지 뭐 한국 뉴스가 저의 그 전공은 아니니까요. 그래서 가끔 제가 그 미국 뉴스를 보도하면서 여러분들께 뭐 한국 말씀을 드릴 때는 그 어떤 분이 항의를 해주시니까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뭐 예를 들어서 이런 것이죠. 그 문재인 대통령과 조국 사태하면은 어떻게 인간이 완전할 수가 있겠어요? 그리고 아마 그분들도 뭐 검찰 개혁이다 이런 거 저런 것을 다 빼고 보면은 그 조국 전 그 법무장관이 그 다른 많은 한국에서 혜택을 받고 돈도 있고 위치도 있고 연줄도 있고 하는 사람들이 많이 하는 것처럼 자녀를 아버지의 마음으로 또 정겸심 교수는 어머니의 마음으로 자녀를 좋은 그 교육을 받게 하기 위해서 어느 정도의 노력을 했다는 것은 그 사실 드러났잖아요. 그게 이제 어떤 분들은 그럴 때마다 검찰이 아직 조사하지 않았잖아 하는데 우리가 냉장고 안에 들어있는 것을 냉장고 칸에 넣어놓은 것이 저게 레몬인지 라임인지 눈으로 보면은 분명히 알 수 있는 게 있잖아요. 부분적으로 예를 들어서 카이스트의 그 날짜 이 조국 장관 측에서 주장하는 것처럼 다 딸이 가지 않았던 거 이런 것은 다 드러난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그렇게 하고 어느 정도의 흠결은 있지만 뭐 법적으로는 잘못이 없는 게 아니냐. 그리고 그런 일이 있을 때 또 지지하시는 분들이나 당사자나 뭐 인정할 것은 인정하고 뭐 다음부터 조율심을 하겠다고 한다던가 뭐 그렇게 하면 좋은데 뭐 뭐든지 하나도 1부터 100가지 가운데서 100가지 그 검찰 측만 잘못했고 이쪽은 하나도 잘못하지 않았다 하는 것이 그게 이제 그 한국 밖에서 볼 때는 미국 매체에서도 많이 그런 것들이 얘기가 됐었거든요. 제가 한국의 그 사태를 말씀드릴 때는 미국 매체에서 보도할 때 여러분들께서 듣기 좋아하시거나 듣기 싫어하시거나 미국에서는 이렇게 보도합니다. 그 시각이 맞을 수도 있고 틀릴 수도 있고 하지만 그런 것을 또 전해드리는 것은 저의 의무잖아요. 그런 입장에서 전해드린 것이고 그리고 또 이 전광훈 목사에 대해서는 사실 그렇게 극단적으로 했기 때문에 전광훈 목사가 탄생을 한 거죠. 이 보수 쪽에서 보면은 스타 탄생을 한 거죠. 그런데 이제 전광훈 목사의 경우도 미국 매체에서 많이 보도를 많이는 아니지만 보도를 했는데요. 이렇게 연설을 들어보면 저는 하나 이해할 수 없는 것이 왜 영어로 꼭 그것을 한마디 한마디 영어로 번역을 하죠? 미국에서 아무도 전광훈 목사의 그 예배를 영어로 번역하는 것을 아무도 그 듣지 않는데 그게 무슨 뜻이 있겠죠? 그래서 저는 그게 조금 이상하고 그리고 이제 또 하나는
중간에 이렇게 그 설교하시고 집회하시다가 노래 부르잖아요. 내 나이가 어때서 하면서, 그리고 이제 그 대통령에게 낸시 펠로시 하원 의장이 미국 대통령 연설문을 찢어버린 것보다도 훨씬 더한 욕설과 말과 이런 것을 막 하면서 연설을 해도 지지자들은 너무 좋다고 하잖아요. 그게 저는 트럼프 대통령과 좀 비슷한 것 같아요. 트럼프 대통령이 어디 가서 저 사람을 때리고 말로써 엄청 험하게 때리는데도 지지자들이 너무 좋아하잖아요. 그런데 그런 험한 말로 남을 골리는 것을 싫어하고 내 자녀에게는 너 다른 사람에게 그렇게 하면 안 된다 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볼 때는 그 장면 별로 아름답지 않거든요. 닮고 싶지도 않고, 그리고 좀 굉장히 불편하거든요. 그런데도 정광훈 목사를 지지하시는 분들께서는 뭐 목사가 아주 시리어스하게 아무도 영어로 듣기를 원하지 않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원하는 사람도 있겠죠. 부분적으로는 영어로 그것을 번역을 해서 다 그렇게 추운데 시간을 두 배로 하고 갑자기 또 연설하다 노래 한마디 하겠습니다 하고 대통령을 험한 마디로 욕하고 하더라도 무조건 좋다고 지지하시는, 그것도 미국 밖에서 보면은 조금 이상해 보이거든요. 제가 이것은 정규 방송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말씀을 드렸고요. 제가 꼭 이상하게 보인다고 드린 말씀이 저뿐만의 의견이라기보다는 미국 매체에서 한국을 잘 아는 미국 기자나 특파원들은 그렇게 보도를 하기도 합니다. 이게 조국 전 장관 사태나 뭐 그 이후에 여러 가지는 미국에서 보도하지 않기 때문에 제가 말씀 안 드리는 거고요. 전광훈 그 목사 새로운 이제 신당까지 창당을 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평소에 고운말 쓰자고 주장하는 많은 그 보수의 인사들도 전광훈 목사가 최고다 최고다 하고 나가서 같이 연설하고 캠페인하고 하는 것들이 미국과 똑같아요. 굉장히 분열됐다 이렇게 보인다는 말씀 드립니다. 오늘도 제가 되게 많이 여러분들께 그 야단 맞겠네요. 하지만 뭐 때로는 저의 솔직한 의견을 말씀드릴 필요도 있다고 생각이 되고요. 그리고 혹시 제가 지금 이것을 녹화하는 동안에 뒤에도 많은 분들이 지나다니셨고 어쩌면 좀 소리가 많이 들어갔을지도 모르겠는데 뭐 자연스러운 게 좋죠 뭐. 그리고 추워요. 비 올 것 같고 다시 하고 싶지 않고, 그리고 저는 원래 방송을 할 때 생방송처럼 항상 딱 하고 뭐 편집하고 하는 것 없거든요. 그대로 여러분들께 전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어제 제가 어제 그 위켄드 에디션을 전해드렸는데 거기가 어디냐고, 그 뒷배경이 어디냐고, 미국이냐고 물어보신 분이 계세요. 네, 미국 맞습니다. 어제 아침에는 제가 그 시카고 와이삭스인데 레드삭스라고 잘못 말씀드렸어요. 그 기생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서, 그래서 앞부분에 제가 그 정정을 했는데도 아마 못 보신 분들이 계신 것 같아요. 말릴린 몬로가 그 시카고 와이삭스의 선수 3명과 야구 방망이 들고 사진 찍은, 아주 핫팬티 입고 힐 신고 사진 찍었던 그 공원이었고요. 브룩사이드 공원이라는 곳이었고, 그리고 두 번째는 뒤에 이렇게 나무들이 있고 하는 그곳은 어디냐면은 그 에로웨이라는 길이 있거든요. 에로웨이라는 길이 있는데 로어 에로웨이 에로웨인가요? 에로이든가요? 아, 제가 이름을 잘 모르겠네요. 그런 그 에로이, A-R-R-O-Y, 로어 에로이라는 그 공원입니다. 그 공원은 왜 로어냐면은 위에 딱 차들이 지나가고 밑에 있어요. 밑에 있고 그 공원의 특징은 양궁 있잖아요. 양궁하는 선수들이, 아니 사격. 사격 연습을 굉장히 많이 하러 오는데 제가 이렇게 지나다니면서 그 스팟이 아 여기가 좋네. 어디 우표, 전체적인 우표, 미국에서 이렇게 큰 거 전지로 파는 것 있잖아요. 그 우표의 어느 장면인 것 같네 라고 생각했었던 로어 에로이 파크였습니다. 자, 여기서 이 다섯 번째였었죠. 오늘 2020 미국 대선 마치겠습니다. 강예신이었습니다. 내일 로스앤젤레스 시간으로 아침 9시 정규방송 오늘의 미국 시간에 뵙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지금요 일어서서 저쪽이 대나무가 쭉 있거든요. 대나무 한번 보여드릴게요.